예,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예, 9월 모평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9월 모평에서 가진 감정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죠? 어, 예를 들어 뭐, 너무 못 봐갖고, 좌절했던 사람, 아니면 또잘 봤어, 그래서 자만하고 있고, 이런 거는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갖고, 수능까지 두달 동안의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일단 그런 것좀 도와드리려고, 어, 좀 촬영하고 있는 건데, 수능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잡았고, 이건 나영에 관련된 얘기야. 우리 문과생들. 됐죠? 일단 잠깐 보시죠. 우리 9월 모평 분석이다. 아, 우리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6월보다는 뭐 비슷하, 비슷하거나 좀 쉬웠을 수도 있어. 근데 6월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일단 전범위 출제가 아니잖아, 6월은. 그죠? 그리고, 어, 많은 학생들이 가형에서나형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지 넘어오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재수생도 좀더 늘어났어요. 6월보다. 그죠? 그러니까, 어, 떻게 보면 지금 등급컷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야. 같은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6월이랑 비교할 건 아니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야죠. 되죠 작년 수능 점수가 1컷이 같습니다. 그래서 1컷이 같다는 거는 결국은 상위권 친구들은 크게 그런 동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죠? 어. 근데 2컷부터 4컷까지가 물론 추정치야. 뭐아 야, 어제 시험 봐 갖고 이거는 정확한 그 평가는 아니야. 아직. 좀 바뀌어. 다소 바뀌는데 어제거나 한 문제씩 다 줄었어. 다시 해서 그 킬러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중킬러 문제들의 문항 수가 늘었다는 거야. 이건 분명한 거죠. 이게 6월과 9월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작년에 논란이 많았거든. 이게 아니 30번 이거 어? 출제자한테 풀어보라 그래라. 풀수 있냐, 솔직히. 그죠? 이거는 선생들이 봐도 어려운 문제인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 시간 내로.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갖고 좀 그래도 시간 내로 풀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은 한게좀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그 변, 변별력을 갖추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은데 올해 수능도 그런 경향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준킬러 내지는 뭐 사고력 필요한 문제도 어떻게 잡아내냐? 개념 열심히 하는 거야. 개념 열심히 하고 뭐 센수학 같은 유형집에 나와 있는 핵심 유형들 잘 정리되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유형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학습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됐죠? 좀 넘어가서 아, 방금 얘기했던 킬러 문제는 난도가 조금 내려갔고, 그죠. 그래도 킬러 문제야. 그30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난도가 내려갔다고 다른 번호보다 쉬워졌다는 게 아니야. 상대적인 거죠. 기존에 나왔던 30번보다 조금 쉬울 수 있다. 이 정도지. 그죠? 그리고 킬러 문제 문항수가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킬준 킬러 문제가. 그러니까 아, 사고력 문제가 늘어났다는 거는 난도가 올라간 건 아니야. 난도는 비슷한데 문항수가 좀 늘어나갔고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확통이 어려워진 게 이게 굉장히 포인트야, 여러분들.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 원래 나영 학통은 쉽고 가영 학통은 그저 그랬어. 아주 쉬운 편 아니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올해는 가영에서 학통 중에 가장 어려운 두 문제가 나영이랑 공동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동시에 출제가 됐어. 그죠? 그래서 나영이나가영이나 난이도가 똑같아졌어. 이제 학통이. 문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아마 수능에서도 중킬러 변별력을 위해선 학 통에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넣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확통도 공부하셔야 되고 확통은 무조건 EBS 봐야 된다. EBS 수특 수환두 가지 풀어 봐야 돼. 그렇죠? 왜? 확통 문제가 그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수능 특강, 특히나 수능 특강에서 좀 비슷한 문제 나오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어, 미적분이나 수투 같은 경우는 나와도 몰라. 이게 뭐 비슷한 게 워낙 많고 그래서. 그죠? 근데 확통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딱 보면 한번 풀어 봤던 비슷한 문제 나면 그냥 잡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EBS가 시간, 시간 없어서 못 풀어 보겠다 하면 확통만 풀어 봐. 확통은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너네 수능 완성 있죠?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가형 출제자랑 나형 출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 확통도 달라. 근데 뭐 예년에 보면 나영이 가형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 적도 있었어 그죠 그니까 러 이게 뭐 가영이 어렵고 나영이 쉽고 이+ 개념이 아니거든 출제자가 다르거든 근데 만약에 수능 완성해서 낼때 문이과 공통 문제 뭐 가영에 있는 문제가 응용될 수도 있잖아 아 이래도. 형평성에 맞는 게 뭐냐면, 가영과 나영이 같이 수능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결 내잖아. 그러니까 가영에 있는 문제 나영이 풀어도 돼. 뭐 상관없어. 나영끼리 경쟁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 시간이 되면, 어, 우리 가영에 있는 수능 완성 문제도 반드시 풀어라. 알겠죠? 구해서 풀어. 친구 중에 뭐 가영 보는 친구 있으면 달라 그래갖고 복사해갖고 풀어. 뭐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풀어봐라. 그런 얘기야. 되죠 그리고 21번 문제가 원래는 이게 전통적으로는 함수에서 나와야 돼.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21번 문제잖아. 근데, 아, 어, 그러니까 수투에서, 수투죠. 근데 올해 9월은 이제 적분에서 출제가 되면서, 어, 미적분에서 21번과 30번 동시에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출제가 됐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입과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미했던 문제였어. 그죠? 이것도 안에 경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단할 순 없어. 그죠? 무슨 올해 수능도 그럴 거야. 아니죠. 아, 출제자가 돼야지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이런,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라 가능성에 대해서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적분에 출제됐다는 거, 이거 한번 봐. 문제 좋아. 그죠? 그리고, 어, 보세요. 문항수가 30문제 중에서 이제 수투가 11문제, 미적이 11문제, 확통이 8문제야. 그죠? 그 문항수로 따지면 수투랑 미적이 비, 비슷해 보이지만 고난도 문제라는 거는, 어, 킬러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고력이 좀 필요했던 문제. 애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 그죠? 그 문제가. 어, 일단 수투에서 한 문제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고난도는 아니었어. 지수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어. 근데 이제, 어, 나는 이제 현장에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어려워해. 이게 과거에 비해서 지수로그가 수투 마지막 단원고일때 마지막 단원에 배우다 보니까 좀 대충 공부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근데 비슷한 유형도 있었거든. 어쨌거나. 근데 미적에서 네 문제나 되고 두 문제가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고 또 중킬러 문제, 사고력 문제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죠? 미, 미적원이 중요하네. 그죠? 그 확통이요. 두 문제가 무니까 공통 문제였어. 그러니까 확통도 어좀 난도가 올라갔다는 거지. 과거에는 어려운 거에 도난도 없었어, 확통이. 근데 어이두 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기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되죠? 음. 정리 한번 해 보시고 네, 예, 우리 두 번째로 9월 모평 이후의 학습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 이번에 9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맞게 개인적으로 전략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 가이드라인 정도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평 분석은 정확히 하십시오. 대충하지 말고 정확해, 대충. 그렇죠? 우리 약점 체크가 돼야지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약점 체크라는 게 자기가 공부한 것 중에서 혹, 혹. 단원 이론이 약한 사람이 있나? 이론. 아, 이거 약한 사람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통계, 통계적 추측의그 개념을 몰라서 틀리고 말이야. 이런 거. 그죠? 아니, 뭐, 어, 아주 기본적인 계산 유형도 오랜만에 보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단원 이론이 약하면 거기에 맞는 공부 해야 돼. 단원 정리해야죠. 그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 있잖아 항상 나, 나오는 뭐 도형 문제라든지 이런 유형이 또 약하면 그거는 기출 분석해야죠 기출 문제집에서 뭐열 문제 스무 문제 있을 텐데 그거 왜 분석을 안해 분석 정확히 해서 어, 정리를 해야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약접 체크 정확히 해서 어떤 공부할지에 대한 어, 기준을 잡아야죠. 되죠 이제 두 번째 얘긴데 지금 9월 평가나 6월 평가를 통해서 우리 얻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어. 킬러 문제의 난도는 줄고 준킬러 문항수가 늘고 이게 올해 어, 가장 핵심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준킬러라는 거 이제 말이 준킬러지, 뭐 준킬러란 게 어디냐? 솔직히 그냥 사고력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보다 약간 더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문항수가 늘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뭐야? 결론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핵심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2개월도 안남았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거의 뭐 10개월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고이 때 빼드래도. 그죠? 그럼 10개월 동안에 공부했던 게 2개월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럼 그동안 공부했던 게 많은 것들이 잊혀졌을 거라 말이야. 그거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간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책을 모조리 끄네, 꺼내. 끄내면 일단 개념을 잡았던 책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 학원에서 잡았으면 학원 선생님의 책이 있겠죠. 개념서가 되죠. 그리고 자기가 기출 분석했던 책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린트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지들이 있을 거야. 됐죠?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근데. 분명히 개념서는 한번더 훑어봐야 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기출문제 집 중에서 어좀 체크했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출문제 적어도 세번네번 봐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세번네번본 사람들은 핵심 체크해 놨을 거고 한 번밖에 안본 사람들은 한번 정도는 더쭉 흐름을 잡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출 잡는 거 중요하고 이제 프린트 중에서는 좀 쓸데없는 거 버리고 정말 핵심적인 어 시험지였다 아니면 핵심적인 문제집이었다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이거 할때 많이 늘었던 것 같다 그런 핵심적인 프린트 내진 문제집만 남겨갖고. 요걸 다시 공부하는 계획을 잡으라고, 이걸 내가 복습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됐어? 그리고 이제 문풀이라는 거는 모의고사 문제지라든지 아니면 뭐 엔제 시리즈라든지 너네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책 있잖아. 수학, 수능 완서 아직 안본 사람 수능 완성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하지 않고 새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걸 문풀이라고 잡은 거야. 됐죠? 그래서 2등급 이상자들은 그게 2대1 정도의 비율로 시간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4시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한, 어, 2시간 반 정도는 어, 복습을 좀 철저히 하고 나머지 한시간반 정도는 뭐 어, 문제 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을 한번 잡아 보라고. 되죠? 그리고 3등급 이하는 3대 1 내진 4대 1과 같이 그냥 새로운 문제는 이게 모의고사 한해분 정도 풀어 본다는 느낌. 이거 나머지는 다 어디에? 아, 요 복습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잘해도 한 2등급까지 나오거든. 이게 문제라고. 2등급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자꾸만 문제만 풀고 이러니까 자기 실력은 안 늘어 문제 푼다고. 아, 이거는 전문가들은 다 똑같은 할 거야 모의고사를 천회를 풀어도 실력은 안 늘어 알겠어? 모의고사를 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 나는 아 이거 약하네 이거 아직 안되네 그러면 공부하면서 느는 거야 공부하면서 그 공부가 이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니까 러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디에 집중해라. 좀 복습 철저히 하는데 집중하고 모의고사 한게 주일 리에만 풀면 된다. 그죠. 그럼 매일 모의고사 한해 본식 필요가 없대도 모의고사 정말 천번 풀어도 실력은 안 늡니다. 모의고사 풀면서 약점 체크해서 그걸 공부를 복습을 했을 때 느는 게 실력이야. 알겠죠. 그렇게 어좀 생각을 하면 될것같아 그리고 이게 아 우리 이과생들이야 이 수학 학습 시간. 줄일 리는 없다고 믿어 나는. 그죠? <laughs> 근데 뭐, 문과생들은 또 많이 줄이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수학학습 시간은 많이 줄이지 마라. 내가 뭐, 줄이지 말라는 얘기 못하겠어. 아, 자기가 당장 뭐, 사과탐막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그죠? 수학만 잡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많이 줄이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그래도 하,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아니, 세 시간 정도는 수학에 투자하셔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줄이는 순간, 모두. 어. 실력도 준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야. 꾸준히 매일매일 수학은 일정 시간은 투자해 줘야 돼. 이거 주의해 정말. 수학은 만약에 뭐 어? 2, 3일에 한 번씩 했어. 그러면 이제 수능 때 가면 한 절반은 없어져.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흐름을 잡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꾸준한 흐름이 필요해. 알겠죠?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줄이지 말라는 거. 됐죠. 그 올해 이제 그 6월, 9월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너네도 느껴졌을걸? 확통이 평소 기출문제 같은 거풀 때보다는 약간 어렵다라는 거. 그죠? 아, 물론 옛날 기출문제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근래 기출문제 보면 어렵지가 않거든. 다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올해 6월, 9월 모두 다아 확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통은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 감각. 그럼 감각을 유지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확통공부 시간 가져야 돼 이렇게 좀 따로 개념부터 해서 순열조합부터 좀 어,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을 어, 좀 가져봐. 예를 들어서 뭐딱 수학 공부하기 전에 한 30분을 확통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어, 뭐 문제지 하나 정해갖고 30분 정도는 다시 뭐 순열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서 좀 감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봤자 뭐두 달인데, 그죠? 이런 거. 네제. 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게, 자기 실력에 맞. 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아보고 어, 선생님 어, 그게 이제 형식적인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어, 말씀을 드린 거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 이 복습을 원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 방에 끝내기란 강의가 한 방에 끝내기 끝내기라는 강의가 요게 기출과 개념을 동시에 정리를 하는 물론 개념 강자의 성격을 띠긴 하지만 현재 수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강좌야 그래서 3 등급 이하 친구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빠르게 흐름 잡으면서 듣는 것도 좋고 요거 들으면서 어, 정리해 그리고 어, 2 등급 이상 친구들은 문제풀이 강좌 뭐 주문비라든지 파이널 들으면서 정리같이 어, 하시면 되고 알겠죠 요렇게 아 수고하셨고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9월 모평을 통해서 생긴 감정들은 이제 버리기. 그죠? 앞으로 전략 잘 세워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합시다. 예, 힘내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